동물 친구들이 서로 잡아먹는 먹이사슬 그런 거 없이 평화롭고 사이좋게 동물농장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물농장 주인장에게서 정예 멤버 12마리를 선착순으로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선착순 달리기로 정예 멤버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면서 악당들이 등장하고 동물농장 주인이 집합시켜서는 악당 보스가 그랬다고 보스 잡고 평화를 되찾아달라 한다. 악당 보스의 부하들이 다른 세계의 동화나라에까지 침투해 있고 동화나라를 이잡듯 뒤져서 싸그리 박멸시켜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뚜벅이로 걸으면서 동화나라에 갈 순 없으니 비행기 타고 가라고 비행 유니콘을 대여해주고 12마리의 동물 친구들과 같이 떠나게 되었다. 쥐새끼 마냥 숨어있는 벌레를 찾아서 지토파스칼 킥을 날려주고 전투 기능이 있는 유니콘을 불러서 레이저로 찌지고 한 방에 보내주었다. 칼 들고 위협하는 상대는 똑같이 빔샤벨을 꺼내서 양팔을 싹둑 잘라주고 마무리는 유니콘을 불러서 레이저 빔으로 찢었다. 빔샤벨로도 상대하기 힘든 상대일 때는 가락 콤프로스트 호랑이 친구의 호랑이 기운으로 짓눌러주고 다굴로 후드렵해서 조져주었다. 친구들이 11마리가 있지만 전투 멤버는 따로 있어서 랜덤으로 출동시키는 척 매번 차출당한다. 이번엔 덩치 큰 기계 로봇이 위협해서 드래곤 친구가 덩치 큰 드래곤으로 변신해서 구해주고 대신 조져준다. 부하들이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가 악당 간부인 고양이 사촌한 중 현무 고양이가 직접 찾아와서는 덩치 큰 드래곤을 쉽게 제압해주고 완전 전멸했다. 하필이면 천적인 고양이가 간부로 등장해서는 지릴 정도로 무서워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버렸다. 호랑이와 소 친구에게 맡기려고 했더니 고양이 사촌왕 중 한 마리가 더 등장해서는 백호 고양이가 딥딱한 전기 빠지직을 날려주고 또 전멸했다. 그래도 우리에겐 유니콘이 있으니까 고양이 잡으려고 유니콘을 불러서 레이저로 살살 녹여보려고 했지만 레이저빔이 안 통한다. 역으로 고양이들이 유니콘을 후드렵해서 파괴시켜주고 최후의 수단인 유니콘도 추락해버렸다. 가만히 지켜보던 동물농장 주인장이 시스템 종료된 유니콘과 함께 집으로 워프시켜주고 살았다. 고양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 내 탓이구나 좌절하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집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더니 무서우면 극복하면 된다고 냅다 던져준다. 겁나게 무서운 고양이가 좋아하는 토끼 친구를 꿀꺽해하려 해서 트라우마고 나발이고 일단 조져야겠다 마음먹고 회전 빔샵의 기술을 얻었다. 알고 봤더니 호랑이가 보여준 환상이었고 트라우마 지워주기 위해 그랬다는데 자칫 잘못됐으면 트라우마가 더 깊게 남을 뻔했다. 아무튼 친구들의 힘을 합하여 시스템 종료된 유니콘을 다시 부활시키고 혹독한 고양이 극복 방법에서 터득한 회전 빔샤벨을 써서 백호 고양이를 베고 그냥 유니콘에서 황금 유니콘으로 부활하고 더 강력해진 초강력 레이저 빔으로 확실하게 보내주었다. 만능 회전 빔샤벨로 날아가는 만타인을 베고 덩치 큰 스라크가 나타났을 땐 빔샤벨의 길이를 더 길게 해서 꼬렛 구두룡섬을 보여주고 스라크도 조졌다. 오랜만에 휴가를 얻고 집에서 쉬고 있던 호랑이 앞에 갑자기 악당 보스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허리케인 한 방으로 초토화시키고 다같이 전멸해버렸다. 이번에도 농장 주인이 내 동물들 괴롭히지 말라고 농장 권력으로 쫓아내주고 살았다. 고양이 사촌왕 현무 고양이가 검은 유니콘을 만들어서 찾아오더니 누구의 유니콘이 더 센가 유니콘 싸움을 하고 패배했다. 주인장이 모든 힘을 다 써서 농장 주인 능력으로 도망치게 만들어주고 현무 고양이가 끝까지 쫓아와서는 유니콘을 로봇으로 변신시키고 둘 중 하나는 죽어보자고 달려든다. 우리 유니콘은 로봇이 안되니까 회전 빔샤벨로 돌진하고 눈을 베어주어 회전 빔샤벨도 안 통하고 눈 한쪽 잃은 고양이가 개빡쳐서 로봇을 초대형으로 만들었지만 너무 크게 만들어서 과부하가 걸렸는지 알아서 자폭하고 그 틈에 초강력 레이저빔으로 확실하게 보내주었다. 모든 힘을 다 쓴 주인장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집합시키더니 사실 악당 보스 고양이가 동네에서 같이 지내던 고양이였는데 정예 멤버로 뽑히기 직전 최종 보스 악당에게 세뇌당하고 흑화했다고 알려준다. 악당이 되고 동네에서 친분이 있던 신문 기자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고 그걸 본 주인장이 신에게 부탁해서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부탁하게 되어 유니콘으로 부활시켜주었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문 기자를 타고 다녀 아무튼 힘이 다한 주인장이 쓰러지고 세계 멸망 각이 세워졌다. 사천왕 청룡 고양이를 상대로 다같이 두려 패려했더니 불속성 휘두르기 공격에 당하고 단체로 통구이 되어 전멸했다. 만만치 않은 총룡 고양이와 1대1 승부로 분노의 회전 빔샤벨을 썼지만 그마저도 안 통한다. 12대1로 싸우고 다같이 죽기 직전 이번엔 신이 등장해서는 동물 친구들의 힘을 모으게 해주고 역으로 통구이 만들어서 이겼다. 빠르게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소화 드래곤이 탈출 실패하고 죽어버렸다. 전략적인 계획을 세운 악당 보스 고양이가 친구 3마리를 밀폐된 공간 속으로 집어넣고 그 안에서 잔인하게 폭발시켜서 친구 3마리도 죽게 되었다. 고양이 사촌왕 중 남은 주작 고양이가 악당 보스에게 통수 치려다가 역으로 흡수당하고 민트색 악당 보스 고양이가 되어버렸다.
민트색 악당보스 고양이 갈라노키로 친구 두 마리가 또다시 흩어지고 그대로 타깃이 되어 친구 두 마리 더 잃었다. 완전 개빡친 호랑이가 얘 친구고 나발이고 그냥 찢어버리겠다 달려들었지만 감동팔이 함정에 걸려 실패하고 닭 친구와 함께 절벽에서 죽게 된다. 흡수당했던 주작 고양이가 몸 안에서 시간벌이 해주고 그 틈에 최후의 회전 빔샤벨로 100% 데미지를 주고 패배시켰다. 패배시켰더니 검은 유니콘과 합체한 최종 보스가 등장해서는 원래부터 버릴 계획이었는지 바로 통수 때려준다. 친구들을 죽인 악당이지만 일단 같이 대피시키고 건물 속으로 숨어서 기습배기를 시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는지 잡혀버렸다. 초강력 레이저 빔을 맞고 그대로 요단강 건너 천국에서 먼저 간 친구들과 다시 만났다. 친구들이 아직 올 때가 아니라는 건지 자기들끼리 먼저 떠나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다. 이대로 꿈과 희망도 없이 악당이 이겼다고 하면 안 되니까 주인공 버프로 지상 최강의 G로 각성하고 지상 최강의 G빛으로 와르르 무너진 동물농장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 주었다. 이번에도 동물농장의 신께서 힘을 빌려주고 죽었던 친구들을 전부 살려서 데려와 준다. 돌아온 친구들과 악당이었던 민트 고양이와 함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최종 보스를 복구 못할 정도로 산산조각 내고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고 맨정신으로 돌아온 고양이는 속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 수고했다고 집합시킨 동물농장 주인장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우리도 하나의 동화나라 세계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화나라의 책이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동심의 세계가 되고 동물농장이 12마리 동물들을 길들이는 주인장 스토리로 꾸러기 수비대라는 명작이 완성되면서 끝이 났다.